여자분한테 다가가야 될 때 어떤 멘트로? You know BTS? Oh my! Oh! Mic drop. Billboard singer. That's the dopest peak of line I've ever heard in my life. I'm the eighth member of BTS. You're the eighth member. 혹시 그러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친해지고 싶은 걸그룹이니까 okay.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 않아요? 시작. 레드벨벳. 소녀시대. 아이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지난해 신인상을 받았고요. 올해는 본상을 수상하는 경혜를 안게 됐네요. 네, 작년에. 정말 많이 생방송 뮤직 뱅! 안녕! 야, 겨울에 더 즐길 수 있는 노래 선물 빨리 들어보고 싶은데요. 혹시 맛보기로 한 소절만 불러주실 수 있... 네, 소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와, 네, 말하면 되나요? 네. 대기실에 나타난 도검 아이린입니다. 네, 오늘 대기실은 2016년 첫 뮤직뱅크 1위 후보에 오른 방탄소년단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둘, 셋, 파! 자,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둘, 셋. 공식이 그냥. 페이지 하나, 기페이지 하나, 라이드. 마치라, 야, 마치라. 저는 방탄소년단 사이에서 벌어진다고 하면 어쨌든 저희가 방탄소년단이기 때문에 전 국회 안 해요. 이름으로 갑니다. 아, 한 명씩. 야, 야, 알 다 그려라. 잠깐만요. 야, 알 다 그려라. 현아 씨도 나와주시고 예. 자, 현아. International Playboy. 아빠! 안녕. 안녕. 포기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저한테도 친한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사랑 갖고 싸우면
말리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그냥 멀리서 지켜볼 것 같아요. 딱 지금 제 컨셉에 맞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정말로 저는 그냥 지켜볼 거예요. 추천해주셨는데요. 투표해주신 많은 분들을 위해서 한 소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Last Christmas I can remember the very next day. 그렇다면 저 역시 다른 사람을 찾지 않았을까요? 네? 저는 충분히 이제 우정을 지키면서도 다른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다른 멤버들의 좀 행동을 좀 보고 좀 빈틈 공략할 것 같아요. 좋아하면 진짜 그 사람한테 한번 꽂히면 진짜 다 주는 타입이라. 인기가요 복불복 댄스 타임. 자 먼저 재윤 씨. 거라 거라 예예. 아 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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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라. 좋아 신난 그런 게 좋아. 뮤직 스타트. 말도 걸고 그래. 친구한테 말하는 거야. I want walk with you. Just walk. You wanna walk with me? Yeah. 우리 진영을 통해서 세계 파이널 될 거야. 진짜 너무한다. 오케이. 진짜 너무하다. With me. 근데 그 스토리 자체가 이게 뭐 우정이냐 뭐 사이냐 이런 거잖아요. 저는 개인의 취향과 개인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동일한 편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강요하지 않아요. 네. 오빠 감사합니다. 또 있어요. 되게 고민이 심할 것 같아요. 저는 사랑에 대해서 되게 예민한 남자이기 때문에
이쪽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쪽 이야기도 들어보면서 서로 잘 풀려고 할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내신 거였군요. 아, 솔빈 씨 센스는 정말 따라갈 수 없다니까요. 그럼 얼른 프로미스 나인을 불러볼까요? 웰컴 백 프로미스 나인. 두근두근. 널 갖고 말 거야 두고 봐. 우와. You're my destiny. 에이. 예. 짝사랑하던 여자애가 한 명 있었거든요. 전화로 고백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비오는 날이었거든요. 전화를 안 받았어요. 정말 슬퍼서 그때 버스 타는 길에 이적 레인 떠오르면서 You're so beautiful. 슈가 너 정말 간절하구나.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잘 부탁드립니다.